며느리의 친정은 일본 니가타현. 스키와 품질 좋은 쌀로 유명한 곳입니다. 며느리의 친정 방문은 7년 만인데요. 문제가 생겼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친정 어머니께서 지금은 살고 계시는 집은 우리는 못 가겠고요, 오늘은. 집에도 좀 좁아가지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외할머니 집에 갑니다. 그냥 아무데 가도 돼. 여행을 앞두고 한바탕 다툼을 벌인 고부는 여전히 어색하기만 한데, 그 때문에 피곤했는지 골아 떨어진 고부. 고부는 이번 여행을 앞두고 걱정도 기대도 많다고 해요. 잘 되다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데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이제 일본 가면 그 사돈을만 내가 말을 할 참이야. 와, 이렇게 키 안 놓고 어떻게 키우면 뭐 한 가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가. 고부 사이를 부드럽게 해줄 손주들의 동행. 조금만 더 걸어가셔야 돼요. 더? 예, 조금만 더. 예. 많이? 아, 많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조금만 걸어가시면 돼요. 걸어가면 돼. 예. 먼저 친정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오빠가! 오빠가! 아이처럼 좋아하는 마유미 씨. 친정 엄마가 굉장히 젊어 보이시네요.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해요. 훌쩍 큰 외손주들 반가우시지요. 마유미 씨는 부지런히 통역을 하느라 바쁩니다. 친정어머니는 집으로 모시지 못해서 음식과 선물을 잔뜩 챙겨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돈을 처음 만나는 거라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데요. 안사돈이 먼저 내놓은 건 직접 만든 일본의 전통 음식입니다. 食べて 昨日作ったの 어제 이거 만드셨다는데. 아유, 中に 안고 入って. 나이는 다시 돌렸으니까 느낌 괜찮아요. 맛이 궁금한데요. 맛 어떠세요? 맛있어요. 사돈에게 궁금한 게 많다던 이 여사. 어떠세요? 사돈이 내가 보고 싶다. 그냥 그랬어. 네가 엄마를 내가 보고 싶다. 응, 엄마가 완전히 이렇게도 하나도 안 가르쳤노. 그래서 내가 엄마 큰 딸 만나겠다. 엄마 모습이 없다고. 엄마를 닮지 않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엄마가 닮으면 더 원만하겠는데. 와, 저렇게 됐노 싶어. 저희 태어났을 때 사진이고. 아, 저희가 어떠세요? 저희 아버지세요. 네. 아버지를 닮은 마유미 씨는 일남일녀의 장녀로 어릴 때 재주가 많았다고 해요. 나 경시다 때. 나 그 많이 울었대요. 어릴 때 제가. 제가 이렇게 울었어. 많이 울었대요. 나이 때문에. 나래카라면 가와이가라래. 아, 그. 하이가 있다. 친구도 좀 있고, 인기도 좀 있었다. 하이를 공부도 잘하고. 쇼가 쇼케메라던. 아, 슈지? 슈지. 슈지. 슈지 나스도, 쓰고 봐라, 쇼는. 소외를 많이 산다대요. 글씨는 거? 네, 이걸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한 게 많고,
친정 어머니는 딸 자랑이 한창입니다. 엄마의 우연히 고마워하는 것도 엄마가 뭐 도상과 한달에 남이다 많이 나이 때 매일 외로워 계속 많이 섭섭해. 언니는 그건 약간 가와이가라 저희를 안토리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幸せだ 言ってるから 안심して 제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계신다고. 오빠さんから よくしてもらってるって言って 사돈을 만나면 따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안심시키는 시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신발신야. 며느리를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우리 시어머니께서 저 무섭게 나시는 줄 알았거든요. 저를 안 좋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첫날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이 여사님, 며느리 자리는 어디예요? 그냥 여기 자고, 온 내 여자고. 자, 저기 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마음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또 며느리 혼자 딴 세상입니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트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김인데 좀 일본 김 드셔보시겠어요? 밥하고 같이 말아먹으면 마유미 씨는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골라오는데 시어머니가 반대하면 아웃! 규모 있게 돈 쓰기를 가르친다는 거죠. 한장 그거 사가 뭐야? 잘라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거 살까요? 그럼 뭐. 이거 세일하고 이거 뭐야? 설탕. 설탕이 좀 많이 주다. 조금 한 설탕 좀 주자. 그럼 우리 먹고 갈 건데 노란 게 안 났나? 네, 노란 게. 네. 어머니께서 이건 안 돼, 저거 안 돼 해가지고 그쪽은 갖다 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니 좀 약간 속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뭐 더 이야기해봤자 뭐 더 사람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뭐로 반찬이 할지 그걸 모르나. 그거를 몰라가지고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사라 하면 그렇게 불렀지. 그지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니 내가 얼마나 터지겠어 가슴이. 일본인이 식사 준비를 며느리에게 맡겼는데 반찬은 달걀 부침. 시어머니가 잘 되는지 보려고 왔는데 아이고 우리 그래 했나 하나 딱 이렇게 해야 되지. 마음에 안 드는지 시어머니가 나섭니다. 다시 해봐요. 아니, 다시 해봐요. 또 그렇게 해. 나 다시 해봐요. 한번 또 해볼게요. 안 돼, 안 돼. 그 숟가락 가져와. 며느리의 달걀 부침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안 든 건데요. 해봐, 해봐. 내가 딱 들어봤고 그래, 아니 저 까닥까닥합니다. 단정하고 보기 좋게 하라는 의미겠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일 텐데 달걀 부침 하나에도 고분은 엇갈립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길 바라고 며느리의 생각은 다르고 결국 달걀 부침은 엉망이 됐네요. 그거 스크라블 에그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정말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어머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이런 뭐 어떤 모양이라도 괜찮잖아요. 계란을 딱 집에 열어놔야지. 일일이 젓는 거 없어. 그러면 안 돼. 나물 젓듯이 젓어가지고 이리 담으면 어때? 안 돼. 같은 것이 예쁘고 하면 안 나왔나? 응, 그래.
고부는 아직 서로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 같죠? 식사 후 산책에 나선 가족. 야히코라는 곳이에요. 그게 절이 있는 곳인데 옆에 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 다 여기 전체를 볼 수 있고 그래요. 네. 시어머니에게 바다를 보여주려는 며느리. 산 정상의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산골에서 생활하는 시어머니에게 바다는 새로운 볼거리인데요. 바다 보면 나는 항상 이렇게 내 마음이 바다 같이 느리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항상 이렇게 있는데 가면 모든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이 넓은 거 없는지 무슨 그게 있나. 그래도 내가 널리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은 그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내가 안 늘다 싶어. 어머님 바다 주러 오면 마음이 넓으신 것 같은데. 넓어. 뜻밖의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시어머니. 너는 우리 한국 와서 고생했지만 나는 네 가면 더 고생했어.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었어. 그리 시집 와가지고. 그리 난 농사일로 막 억지껏 지었지. 그리 지어가지고 아들 공부 시키고 집 사고. 그랬어. 그래 힘들게 했는데. 네 보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네가 얘기해봐라. 어머니 그래서 모든 것을 요리도 잘하시고 저한테도 엄청 잘해주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좀 약간 무서운 분이다 하고 시작해서 점점 무서워지고. 내가 인정해. 왜 나 이렇게 야가 이르노. 아주 강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막 아주 강하게 갇힌다고 했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니인데는 아주 내가 나쁜 사람이 됐어. 무섭고.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건 형님은 엄청 잘한다 하시는 게 제일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면 제가 형님을 잘하면 제가 엄청 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잘하는 게 없는 거는 다 아는데 어머니께서 비교를 하실 때 제가 가슴이 아파요. 난 네가 너무 허리하게 이러지. 계속 속이 터지네. 중국 안에 딱 가보면. 결심적으로 해. 지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해. 넌 또.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지만 또 비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아, 몇 번 말씀드려도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흐려진 날씨, 가을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몸져 누운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니 작은 신호도 걱정이 되는데 마유미 씨도 놀랐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신가요? 아프다. 배가 아프다는 시어머니. 병원 갑시다. 여기 진통제를 갖대. 아니요. 미용 갑시다. 아, 여기 진통제 갖대. 괜찮아요. 그거 먹으면 가라앉았죠. 갑시다. 치료 받읍시다.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그게 나의, 그게 나의, 조금이라도 몸에 맞는 약을 드시는 게 나의. 아프시다. 시어머니를 설득해 병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마유미 씨가 시어머니의 병원을 챙긴 적은 없습니다. 사이가 안 좋기도 하고 다른 형제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시어머니가 믿을 사람은 며느리뿐. 마유미 씨도 해결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으니 긴장이 되는데요. 쓰러졌어. 못 갈 것도 간거였어.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항상 강하게 나오시고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시는데 갑자기 저렇게 아프시니까 정말 걱정됐고 그리고 지금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
너무 싸우기만 하고 나쁘게만 그리고 아 만약에 어머니가 어떻게 되면은 아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많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든 그런 마음으로 놀라기도 하고 어머니 많이 약해지셨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어요. 필요한 검사와 함께 꼼꼼하게 시어머니를 챙기는 며느리 마유미 씨.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어사도 새삼 달라 보입니다. 나 일본 와서 느끼는 거는 아, 나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영 그렇잖아. 그렇다가 일본 와서 똑똑어. 응, 똑똑한 태야. 나는 바보야. 난 장관이다. 나는 바보야. 지는 똑똑해. 그런 내가 느꼈어. 아, 우리 한국 와가지가 그런 걸 내가 뭐라 했디. 일본 언니 저 똑똑하네. 똑똑하네. 너무 감사합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도 없답니다. 이상 없죠? 예, 없답니다. 이거만 마시면 네. 먹으면 물만 많이 마시면 괜찮아진대요. 고령에 음식과 물이 바뀌어 탈이 났다는데 며느리는 오자마자 죽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하네요. 아, 예전에 집을 끓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맛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즙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고 많이 걱정됐어요. 안 된다. 또 맛없다 하실까 봐. 음식에 워낙 솜씨가 없는 데다 예전에 혼난 기억이 있었기에 자신이 없다는 며느리. 시어머니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는데요. 시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네, 매실이에요. 음식에 있어서는 깐깐한 시어머니 이여사. 너무 죽은 놈 다가 나갈 때는 힘 죽은 놈 설끼는 놈 맛이 없어. 자, 여기서 먹다. 어머니의 잘했다는 칭찬. 며느리는 비로소 몸도 마음도 풀리고 안도의 미소가 나옵니다. 간간해. 그래도 내가 안 말다녔지. 내가 간 안 였는 거와 간 였는 거 다 알지. 구수한 맛을 먹지 건건한 맛은 안 돼요. 아픈 사람 밥맛 없을 때 건건하면 안 먹어. 근데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응. 그래 약간 감금을 해도 아이고 뭐 이렇게 했는가 보다 싶고 잘했다 이카고 뭐. 오랜만이다. 예정이었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야 여기가 저 댕들이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마유미 씨. 예 아이고 이렇게 만날 줄 몰랐네. 저는 정말 몇 년 만이죠? 예. 아니죠. 10년 넘었지. 10년 넘었죠. 그죠? 10년 넘었어요. 하루도 안 변하셨네. 아이고, 여기 시어머님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아공가로 시집으로 왔어요. 예. 저희 남편이래요. 안녕하세요. 일본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 마유미 씨와 반대의 경우죠. 이런 어머니가 어딨어. 한국 가면 한국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 알아서 하던데? 일본 며느리도. 안 그래요? 아니요. 아니래, 어떡해요? 나는 알아 못해. 아직이요? 응. 어, 예. 생각을 좀 해라. 아, 예. 하면서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다. 아. 생각을 좀 해라. 하나 가면 그거 보이고. 아. 그러셨군요. 설거지도 요거만 하자. 아, 그래요. 예. 맞아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요, 알아서 하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시키면 하세요. 한국 사람처럼요, 이렇게 눈치껏 알아서. 다 알지. 그렇지. 밥 먹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딱딱 날르고 설거지 하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본은요 사실 기본적으로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남이 하는 일을 내가 해주게 되면 그 사람 일을 뺏는다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은
안 하니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마유미 씨. 그런데 근데 마유미 씨도 이제 한국 사람 이제 되겠죠. 점점점 여기서 몇 년 됐죠? 마유미 씨 간지가 22년. 22년? 네. 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마유미 잘하세요. 덕분에 일본과 한국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게 된 시어머니 이분기 여사. 참 한국의 일본이 틀린데 와서 그러는 거 내가 뭐 이렇게 했는 것도 미안하지 뭐. 응, 미안하고. 원래 참 한국이 모르는 거로 무작정을 네가 뭐 한다고 막 뭐 이렇게 했는 거 그게 좀 미안해. 미안하고. 한편 어머니께서 조금 칭찬보다는 못단다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안 된다, 못단다 아~ 많이 말씀하시고 이건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아는데 그게 너무 그 자기는 프레셔가 되고 프레셔가 되고 또 비교하시고 아 비교하는 거 그 며느리가 그렇죠 이렇다, 이런 식으로 아, 하시니까 근데 왜 너는 이러냐 그게 죽었다 안 되고 죽었다 안 된다 뭐 한국에 근데 한국의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마유미 씨를 내 딸처럼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키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주시면 맞다. 좋겠어 저는 물론 마유미 씨는 일본에 생활하시고 일본에 태어났지만 정말요 한국의 어머님들은 그 깊은 마음이 있으세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그거를 저는 정말 어머님이나 많이 그런 걸 받고 자랐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정말 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으니까 이제는 괜찮구나. 이제는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속 시원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마유미 씨가 혼자 외출에 나섰습니다. 생활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 마유미 씨는 시어머니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드렸어요 해서 이렇게 좀 우리 며느리도 할 수 있는구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구나 하고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도예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마유미 씨. 시어머니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릇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누군가를 기쁘게 만든다는 건 스스로도 행복해지는 방법일 겁니다. 마유미 씨의 얼굴이 무척 밝아졌죠. 네,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어제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에 드시는지. 뭘 만들었어요? 아, 보세요. 들어가서 만들었다고? 네. 시어머니는 생각도 못한 선물. 예쁘게 도장이 만들었네. 예쁘다. 마음에 드세요? 조금 잘 만들었네. 이런 점이 좀 나와가지고. 아니, 좀 별로 예쁘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만들었어? 제가요. 야, 잘 만들게. 이렇게. 예쁘다. 색깔이 괜찮아요. 색깔이 예쁘다. 이게 제일 시어머니에게 듣는 두 번째 칭찬. 밥 드실 때 아마 제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주시면 싶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봤어요. 누가 이런 거 예쁜 거 오늘 만들었다 간 거냐? 누가 오면 또 자랑하고. 야, 나는 그렇겠지. 일본 가서 똑똑하더라고. 똑똑해서 이런 것도 만들 줄 알고. 근데 한 가지 뭐 용서 같은 거 뭐 해볼지 다 잘하냐? 마유미 씨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하고 이번 일주일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마음이 그 풀렸다는 느낌이 완전히 풀렸다는 완전히 풀렸는 건 아니고 막 또 일이 생길 것 같지만은 그래도 막 뭔가 풀이 뽑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깊이 들어있었던 막 가시 같은 거가 탁 봐줬다는 그런 느낌이
그런 거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날. 손주들을 위해 수족관을 가기로 했는데요. 7년 만에 만난 모녀는 밀린 수다를 떠느라 바쁘고 시어머니는 구경하기 바쁩니다. 다행히 손주들이 할머니를 잘 챙겨서 걱정은 없습니다. 잠깐 가져오고 잡아서 찍어먹고 저장 가져와서 찍어먹죠. 시어머니에게는 첫 해외여행인 며느리의 친정나라.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하니 즐거울 수밖에요. 할머니 고기 아침에 먹으니 맛있어 막 그거라 맛있잖아.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까지 다 며느리 덕분입니다. 찍어봐라 간질간질해. 시어머니를 만나니 안심이 된다는 친정어머니 아사코 씨. 그러니까 涙をこらえてます。なんかね嬉しい。あんままたいずれはまた帰っていくのかなと思って。でもまあ幸せなの見たからもう安心して言うことないです。여행마지막코스는시어머니가좋아하는온천으로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사와 음식을 못해서 늘 타박을 들었던 마유미 씨. 지정만 받다 보니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도 스스로를 돌아볼 마음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열리니 이제야 보이고 느껴지는시어머니의진심어머니께많이오해를했었는것같아요그거를깨달았고어머니께서많이해주셨는데그거를마음속에는감사하고있었는데그어머니께감사하다는말을표현을못하고그냥그가르쳐주시는건데그걸무섭게만생각을하고있었는데너무죄송스럽다고생각했어요왜나만미워하시나다른애들만좋아하고그렇게막계속생각해요왜는왜는완전히다른애는니만좋아한다고막그애들을가는데아이고내가나는미운것도봐봐안된다고그냥다딸같이그냥생각하니까아무그거없이미운것없다고인정인정내가알았어니가내가만약에인제바보라고하고막아이고니바보야이것도머리나고그랬는데인정그거없어졌어고부는서로에대한오해를풀었습니다아프고먼길을돌아온고부다시한집에서이제는웃으며살수있는날이오기를기대합니다.